반성 좀 하겠습니다. 할머니 집에 가 너무 더우면 네. 저 우물에 잠깐 들어갔다. 뭐 예.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예,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한 중학교 때인가 친구 할머니 댁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. 진짜 시골이었어요. 네. 섬에 있었는데 그래서. 저 중학교 때였는데도 그때 우물물을 쓰시더라고요. 수도를 안 쓰시고. 네. 근데 너무 더우니까 저희가 이제 몰래 우물가에 가서 샤워를 옷을 입은 채로 이제 한 거예요. 너무 더우니까. 네. 그러니까 중학생 때니까 모르니까 거기서 이제 막 그 비누 같은 걸 이렇게 써가지고 세수하고 친구가 이제 바가지를 부어주고 막 이랬더니 엄청 혼냈어요, 저희. 우물물에. 비누 쓰면 안 되는데. 우물물을 닦아 해서 비누 쓰고 그런다고 네. 어르신한테 네. 저희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나요. 맞아요. 네, 우물물 더러워진다고.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예전에도 그러한 어떤 공동으로 쓰는 거니까 네. 그런 것을 좀 막으려는 뭐 제사도 그렇고 또 다른 어떤 이제 다른 마을에도 피해를 안 가려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행해줬던 것 같은데 이 조상들은 이런 어떤 물을 공동체의 개념이 더 있었고 우리가 농경문화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에 대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요 우리가 쓰는 세제도 사실은 친환경 세제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혹시 친환경 세제에 대해서 조금 뭐 생각하시거나 혹시 예전에 할머니들이 쓰시거나 뭐 이런 것들 뭐 좀 아시는 게 있어요? 저희는 알죠. 양잿물. 양잿물. 네. 양잿물. 네. 그렇죠. 네. 양잿물. 양잿물 많이 쓰셨고요. 양잿물을 많이 썼죠. 그리고 네. 또 그 샴푸도 옛날에는 청포. 그렇죠. 네. 청포물에다 머리를 감기도 하고. 우리 얘기 또 조선이 이제 기록의 또 문화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아놨어요. 오염을 어떻게 했는지 보통 우리가 규합 청소라고 그러는데 빙의각 이씨라는 분이 이제 가정 살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어떤 주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거가 있나 봅니다. 여러 가지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아까 양잿물도 사실 이제 잿물로 이용을 해서 이제 그런 pH가 높아지니까 그게 바로 양잿물이 되고 그게 이제 단백질을 제거하게 되는데 얼룩진 자국을 없애기 위해서 오미자, 매실물, 뭐 치자물, 식초, 살구시, 소금물 소뼈를 태운 잿물까지 썼다. 여러 가지 정말 많이 썼던 거예요. 그 예전에도 그러면 세제가 있었었네요. 그렇죠. 일종의 이제 천연 세제들을 갖는데 자 하나가 제가 이제 퀴즈입니다. 네. 여기에 이러한 재료들 외에 뭐뭐를 이용해 빨래를 하기도 했다. 아 삭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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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삭힌이 삭혔다는 거는 생선이나 뭐 이런 거를 삭혔다고 그러거든요. 그렇죠. 홍어 뭐 이런 걸? 네, 그렇죠, 그렇죠. 네. 네, 네. 근데 저그 삭힌 저 땡땡이 식초 같은 게 됐을 식초, 것 같아요. 왜냐면 식초나 식초가 종류로 삭혀서 네. 하면 삭힌. 식초가 약간 그 표백 효과가 네. 있잖아요. 삭힌? 조금 힌트를 드리면 네. 저희 아까 얘기했던 그 속담이나 거기 금기어에 조금 나오는 단어예요. 속담이나 금기어 네. 물에 관련된 속담을 보면 뭐 물만 있으면 저승 가서 다 마셔야 된다. 오, 맞아요. 맷물에 오줌 넣으면 복붙이 부어 올라 뭐 감자 고추 된다. 그렇죠? 뭐 그리고 도랑에 오줌 싸면 지렁이가 고추 문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이건 좀 무섭죠. 속담이나 금기어. 네. 네 오줌 맞습니다. 진짜요? 오줌. 오줌을 삭혔어요? 오줌이 사실은 이제 암모니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정 작용이 있어요.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오줌을 삭혀가지고 이제 좀 냄새를 빼는 거죠, 사실은. 와. 그렇구나. 상상이 안 되네요. 네. 그러면은 빨래가 되나요? 오줌을 많이 넣어야 되겠죠? 그러니까 어디 가면 아니, 어디 가면 아이들 소변은 네. 약이 된다고 따로 모아도 네. 그랬다고 네. 옛날에는 그러니까요. 뭐 그런 얘기를 듣긴 했지만 제주도에서 지금 가장 오염에 문제되는 게 가축분뇨거든요. 맞습니다. 아, 그렇죠. 가축분뇨인데 오줌을 삭힌다면 이건 약간 네. 상충되는 내용이 아닌가요? 아, 그게 이제 사실은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그 이제 가축 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있어요. 사실은 이제 가축은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분뇨하고 오줌을 조금 따로 떼가지고 깨끗한 오줌. 깨끗한 오줌. 그거는 여러 가지로 저희 자원으로 쓰기가 되게 좋습니다. 아. 세제로도 쓸 수도 있고요. 사실. 네. 냇물에 오줌 넣으면 코끝이 부어올라 감자가 고추된다. 이거.